오늘도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이익 개선폭이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이 현재 조금 매출의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종목도 있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LG전자의 휴대폰용 이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납품 중지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 LG전자의 휴대폰향 매출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50%를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려들 역시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휴대폰과 관련된 이 사업의 수익성은 크지 않아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LG전자에서 나오는 이 간접적인 매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측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신규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는 전날에 급락세, 7% 급락세를 딛고 3% 넘는 반등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젠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주가가 14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13만 9,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장주 시젠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검사가 확대되는 것도 시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목표 주가와 현 주가의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시젠에서는 주주 가치 재고를 본격화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시젠의 입지를 더욱더 굳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원입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이트원이 미국에 투자한 회사 KAIT가 600만 달러 규모의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KAIT는 미국 보스턴에 소재해 있는 AI 교육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에이트원이 16%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메타버스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호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200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할 전망인데요.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화학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한화솔루션은 수소산업 국가를 대표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수소산업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